TM 쏘가리 낚시빵 이씨. 쏘가리 낚시빵 이씨입니다. 자, 물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택배 다 민호입니다. 민호 종류들 물건 들어왔는데 요거 같이 걸면서 뭐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브라더 피싱에서 왔는데 브라더 피싱 가지고 가보고요. 요거는 아이마로 베이트 마루 아웃도어. 그리고 요거는 금린 거. 요거는 아쿠아즈. 아, 택배가 너무 많이 와요. 아쿠아즈는 슈즈. 슈즈 주문한 거 왔네요. 박스 버리면 되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일단은 그러다 펴실 거. 요거는 컵홀더예요. 컵홀더. 그리고 요거는 알꿰미. 뭐 꿰미 주문 좀 해봤어요? 네. 꿰미 시스템 꿰미 여기다가 요 알꿰미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요 물품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민호가 이렇게 왔습니다.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추가 주문했어요. 이거가 뭐지? 요 컬러 많이 쓰시죠? 요거 여기는 시티라고 표현되는데 파이어 타이거. 네, 파이어 타이거. 아, 10개씩 이렇게 돼 있구나. 비닐 포장을 해놨어. 오케이, 이렇게 쭉 걸어주면 됩니다. 브라더 피싱 플레이모모 플러스 종류들 지금 걸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컬러 쉽지 않거든요. 이런 컬러 쉽지 않습니다. 낚시하면서 약간 이제 아이마, 일본 아이마 제품들이 이런 솔리드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아이마 제품들이 보면 아이마 미노가 이런 이제 솔리드한 느낌이 있는데 디자인이 좀 닮긴 닮았다. 아이마의 CD55S가 이런 솔리드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런 솔리드하고 좀 광택이, 광이 많이 나는 그런 형태, 요런 컬러들 좀 독특해요. 요런 크롬 형태, 좀 독특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요런 컬러가 브로더 피싱의 뭐 시그니처 컬러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느낌들, 이런 컬러들 있으면 좋죠. 이런 거 거의 금색 스푼 느낌 좋아요. 이런 거 시즌에 빵빵 때려서 원투 또 멀리 날려서 착수시키고 펌핑 해주면, 리트리브 앤 폴 해주면, 리프트 앤 폴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느낌상 리프트 앤 폴 해주면 무조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 요것도 컬러 이쁘죠? 요 컬러가, 요 제가 요거 가지고 저기서 홋카이도에서 많이 잡았죠? 라임 트라우트 LT네요. LT 라임 트라우트. 이름 짓느라고 애쓰셨겠어. 예전 조구업체에 있는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제일 힘드냐고 그랬더니 신제품 나올 때 이름 짓는 게 제일 힘들죠. 신제품이 뭐 한 달에도 몇 개씩, 몇 수십 개씩 쏟아지니까 이름도 허투루지기는 어렵고 또 이름도 나름대로 의미를 담으려고 하니까, 그 친구 얘기로는 신제품 뭐 로드 나올 때 로드에 맞는 이름, 용품 나올 때 용품에 맞는 이름 짓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 자, 브로더 피싱 거 다 걸었고요. 아이고, 또 비가 오더니 해가 떴네요. 자, 이번에는 아이마로 아이마루에서 보내주신 명세표 옆에다 붙여주신 샘플입니다. 이건 모자이크 처리 될 거예요. 싱킹인데 이런 형태. 오, 특이하네. 한번 써볼게요. 써보고 레포트 할게요. 자, 소피디 와이드. 움직임 면에서는 뭐 단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양이 이뻐. 업체마다 이제 컬러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는 A2라고, 아이마로 베이트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A2라고 하는데, 저기 브라더는 CT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표를 맨날 헷갈려요. 차트표를 이렇게 컬러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빼놓고 출력해 가지고 확인하면서 하는데, 포장할 때 이게
대해서, 민호 컬러에 대해서, 그리고 컬러 로테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낚시방 이씨라고 해서 올해는 쏘가리 낚시점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일상이라든가 어차피 다 낚시하고 관련된 일들을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낚시 가는 거 말고도 팀쏘가리 사랑방에서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렇게 브이로그 형태로, 제 일상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일상이죠. 뭐 낚시점주, 쏘가리 낚시점 운영하는 사람의 그 낚시점 브이로그, 낚시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마루 이제 코너죠. 여기 이제 금린 코너, 여기는 브로더 코너, 이쪽으로는 킬베이트 코너 만들 거예요. 예, 이쪽으로는 킬베이트 코너 이렇게, 그리고 저쪽은 일본 민호들 이렇게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온 게 릴형 꿰미, 여기도 알꿰미를 보내주셨네요. 저 알꿰미가 있으면 업체 대부분 상관없이 연결해서 쓰면 돼요. 요런 형태로. 네, 요것도 요건 이제 릴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요거 한번 안내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한번 확인했었는데 요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스토퍼가 없이 이런 식으로.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릴령 깨미도 왔어요. 추가 입고됐어요. 저희가 이제 팀쏘가리 카페 내에서는 꿰미 사진을 게시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또 필드에서는 꿰미를 쓸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꿰미 사용하고 하는 거 판매를 그동안 좀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독특한 디자인들, 재밌는 디자인들의 꿰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이언 50S가 들어왔죠. 소이언 50S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작년에 품절이 났었는데 올해는 또 추가로 입고가 됐어요. 이런 디자인 이쁘잖아요. 첨연어 뭐 이런 게 이렇게 생겼죠. 그런 곱사연어, 그런 형태의 멋진 디자인입니다. 자, 소이언 50S 요 자리 이렇게 해서 한참 걸리겠네요. 그래도 이거 걸 때가 재밌어요. 소피디 50S 와이드. 펀칭을 하고서 찌끄레기가 나와갖고. 뭐 검소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것도 다 비용인데 보이지 않는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뜯는 것만도 보통 일 아니네. 펀칭을 해놓고, 펀칭을 한 상태에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것만 뜯고 앉아 있어야겠네. 일단은 거는데, 아, 이바리가 이렇게 나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이거. 자, 소피디 50S 와이드. 이 컬러가 라임 실버. 이 라임 실버 계통 이쁘죠? 라임 실버 이쁜 것 같아. 라임 씨. 요거는 좀 추가로 많이 시켰더니 엄청 많이 왔네. 빼놓고. 요거는, 요게 약간 요런 패턴이
아마존 피콕베스 패턴이죠. 피콕베스 느낌. 후끈하래. 영어로는 피콕베스라고 그러고. 이게 스피드구나. 큰일 났네. 지금 언제 달려 뜯고 있어. 그 와중에 유령이 생기네. 그 와중에 유령이 생겨. 언제 민호 수출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일본에다가. 에? 일본에 이런 퀄리티 이 정도가 2만원이에요 일본 낚시점에 가면 이런 소형 민호들 2만원. 2만원 이거 가서 만원씩만 팔아도 더블 장사 아뇨. 한참 걸리겠는데? 어? 아이마루 요게 요거는 이제 아이마루 똑같은데 소피디 중에 요거는 와이드 그리고 요거는 스피드 그리고 요건 이제 노말 이렇게 종류가 똑같은데 똑같은 디자인에 세 개가 있어요. 무게가 다 다르고 스피드가 약간 더 쉐입이 다르네. 쉐입이 세 개가 조금씩 다르네. 그리고 무게는 노말하고 스피드는 4.5g 그리고 와이드는 5.3g 1g 채 0.8g 정도가 더 무거운 거죠. 이것도 작업이 돼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인건비예요. 비용 문제. 이게 포장할 때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이 자본주의의 눈으로 보면 풀리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또 안 열어놓고 깨끗한 거는 이렇게 걸기가 쉬운데 응? 펀칭 잘 안 돼 있는 거 마무리 안 돼 있는 거는 시간이 3배 더 걸립니다. 3배 저 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으실 때도 이거 잘 털어서 잘 보내도록 하고 이건 또 막혀 있어요. 잘 보낼 때는 털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엄청 많아. 예, 인주 씨. 뭐 말씀하셔. 잘 들어왔어요. 봤어요. 그게 싱킹이 돼? 괜찮은 것 같아. 예. 그런 거 의외로 잘 먹거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요 아이마르베이트 담당자님 요거는 포셉입니다. 곡선형 포셉 일자 커브 포셉이라고 하죠. 약간 휘어 있으면 훨씬 사용하기가 편해요. 요렇게 넣을 때 사용하기 편합니다. 포셉 이것도 은어 패턴이죠. 우리나라 섬진강, 경호강, 뭐 원래 금강 이쪽도 다 은어가 있었기 때문에 잘 먹습니다. 기본적인 패턴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런 컬러가 자연계에 없는 컬러, 아까 저 보라색 메탈릭한 컬러 이런 컬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현장에 매치 더 베이트라고 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먹잇감이 되는 물고기하고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주는 것도 요령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금린이죠. 금린 금니까. 금니까 또 양이 엄청 나네. 아우 이거 힘들어서 못 걸 것 같은데. 금린의 시그니처 미노죠. 루시 50S. 요것도 요게 이제 피콕베스 이미테이션입니다. 요거랑 같은 컬러 차트를 사용한 건데 좀 해석한 느낌이 좀 다르죠? 재밌어요. 아유. 자. 루시.
으쌰오곰 그리드 그리드라는 요건 좀 요건 약간 저기랑 비슷하네요. OESP 약간 쉘로크랭크 비슷한데 요런 것들도 의외로 강해서 한 1.5m 되는 강에서 원투에서 쭉 끌어오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유노예요. 자, 오늘은 힘들어서 그만 걸어야겠어. 오늘 이제 내일 마저 걸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예, 낚시방 이씨의 하루 걸다 지쳐 잠든 하루. 예. 자, 지금 이제 민호하고 이런 여기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또 정리 싹 해놔야 돼요. 웜, 예. 웜 정리 싹 해놔야 되고 몇 군데 업체들 더 루어 들어와야 되니까 또 오늘 내일 정리 잘 해놓고 주말에는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주말에 쏘가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사람 없는 포인트를 찾으려다 보니까 사실 이 시즌에는 대표적인 공주 대교 밑에 유격장 뭐 한빛대교 뭐 이런 몇 군데 대표적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데 안 가고서 첫 쏘가리를 잡으려니까 조금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포인트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자고요. 주말에 어디 가서 낚시할지 보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팀 쏘가리.